36만 게임 유튜버 개구리떼가 실제 성별은 남성이지만 인터넷상에서 여성 행세를 했다는 일명 네카마 의혹에 휩싸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구리떼는 메이플 전문 게임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메이플 스토리에 관련된 동영상을 주로 업로드해오며 구독자 36만 명을 보유한 인기가 있는 유튜버인데요. 약 5년 전부터 메이플 콘텐츠를 진행해오던 개구리떼는 지난 6월 돌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든 메이플 월드를 떠나려고 합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유튜브 은퇴 소식을 알렸었죠. 그러면서 해당 소식 이후 지난 29일 개구리떼의 유튜브 채널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로 변경되며 개구리떼가 채널을 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추측이 쏟아졌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2일 메이플 커뮤니티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변경된 채널의 운영자와 유튜버 개구리떼가 동일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죠. 네티즌들은 처음부터 개구리떼는 네카마였고 계정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계정을 판매한 척 하면서 원래 자신의 목소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 채널 운영자가 새로 게재한 메이플 스토리 게임 영상을 살펴보면 말투, 영상을 구성하는 방식 등이 개구리떼와 유사하다는 것이 그 주장의 근거였죠. 이에 네티즌들은 남매가 운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섣부른 추측은 금물이다. 동업자나 여자친구를 얼굴마담 시켰다가 헤어진 것 아니냐 라는 등 추측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돌연 8월 2일 개구리떼는 죄송합니다 라는 영상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개구리떼는 사실 채널을 팔지 않았으며 자신이 개구리떼다, 채널 이름을 바꾼 것은 저의 자작극이었다 라며 솔직한 심경을 밝혔죠. 그러면서 영상에 나오는 여자 목소리는 더빙하는 분이 따로 계시며 그저 비즈니스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여러분을 속이고 기만하고 추억을 더럽혀서 죄송하다라며 이제는 제 목소리로 콘텐츠를 이어나가 보려 한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좀 놀라긴 했지만 자발적으로 밝힌 용기에 대해선 칭찬하고 싶다, 솔직하게 잘 말해줘서 고맙다, 그래도 깔끔하게 인정해서 보기 좋네요,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